이번에는 여섯 번째 트랙의 디아에베라는 발라드곡인데요. 네. 제가 이렇게 피아노 한 대랑 노래랑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. 사실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막 뽐낼 수 있는 엄청난 가창력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좀 그런 장르를 많이 피했었는데, 그냥 담담하게, 너무 기교를 잘 하진 못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보자 해서 이번에 다른 악기들 많이 배제하고, 네, 피아노와 함께 이 노래를 만들게 됐습니다. 야, 잠깐 들었는데 마음을 울리네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이 제가 가사를 평소에 좀 많이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데 약간 감흥? 어쩔 때 좀 이렇게 어두울 때, 세상이 어두울 때 너무 감흥 같다, 메마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시원하게 비가 한번 내려줬으면,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기우제 지내는 어떤 인디안처럼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사를 메모해뒀었는데 마침 도현이라는 친구가 비가 오는 날인데 야, 이 노래 어때? 하고 데모를 보내줬어요. 근데 제가 쓴 가사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거 바로 하자 해서 한 가사도 정말 짧게 한 10분 만에 쓰고 곡도 한 10분 만에 만든 곡을 했는데, 하면서 느낀 게 꼭 공을 엄청나게 들인 곡이 잘 나온다 이런 공식이 진짜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흐름이 딱 잘 맞았을 때 아, 또 의외로 좋은 곡이 나오는구나,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곡이에요. 예. 야, 원래 비 오면 김광석의 사랑의 주막부터 이런 거 듣는데. 그쵸, 그쵸. 저도 예. 그래요. 아, 네, 비가 내려. 네네. 예, 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네네. 자, 이제 일곱 번째 트랙 들어.